부산시장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나?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갑자기 우리가 서울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분위기가 불과 1월 18일까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1월 18일까지 자세히 보면 막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다. 아니면 오차 범위 밖에 어떤 승리를 거두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내심 아 부산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 부산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울은 이겨야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부산도 이기고 서울도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일들이 터지냐면 사실 이거 사실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폭로했냐? 이언주. 그러니까 이언주가 어떤 식으로 폭로했냐면 박형준의 도덕성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현주는 박형준의 도덕성을 검증해야 된다라면서 그게 사실 여성 스캔들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는 옛날부터 좀 들렸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루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정치권에서는 언제부터 들렸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쪽 당에서부터 나온 얘기였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부산의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현주가 왜 그럼 이런 그 글을 페북에 썼냐? 이현주가 어떤 여자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현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여자예요. 제가 아는 이현주, 민주당에 있을 때 이현주의 모습은요, 이현주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는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2016년도에 경기도 위원장 뽑을 때, 그때 누구랑 붙었냐면 전해철이랑 붙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맨발로 나오더니 발언을 해요. 사자우를 막 터트려요, 이현주가. 그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경기도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야. 현장에서 내가 봤던 거. 전해철한테 집니다. 그러면서 이현주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노선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에 옷만 입고 계속 민주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 회의론을 계속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6년부터.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세론을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으로 굳어가야 되는 시기였는데 계속 민주당에서 딴지를 걸면서 민주당에서 이현주가 반문 기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민주당이 사실상 이현주는 통제가 안 되는 여자예요. 그 당시에 현직 의원이었지만 이상하게 파란 잠바 입고 저쪽에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뉘앙스가 계속 어떤 발언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현주는 통제 불능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통제에 불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당이라는 거는요, 하나가 뭉쳐갖고 한 힘을 발휘하면서 즉 정치적으로 생각과 어떤 그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건데 이현주는 민주당의 당론과 정치에서 사실상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현직 의원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이현주 지역에는 딴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는 자기가 불만을 민주당에서 있었던 많은 불만들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과의 척을 지기 시작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사람들 전략 공천을 주든지 뭐 단수 공천을 주든지 그런 일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광명에 떨어지겠다라는 생각들,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현주가 발 빠르게, 나 어차피 공천 못 받아! 어차피 나 여기 있어봐야 공천 못 받아! 라고 하면서 본인의 커밍아웃을 제대로 하면서 저쪽으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오늘 방송 제목은 부산시장 경선 개싸움난 국민의힘 이현주 박형준 여성 승기들 폭로전이라는 거는요,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갑자기 기사가 하나 터져요.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기사가 하나 터지는데 어떤 기사가 터지냐면, 국민의힘에서 이현주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TV조선에서 국민의힘 이현주 후보 자격 박탈 검토. 지금 어떠냐면 부산 상황이 박형준, 여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는 박형준 대 이현주 이강 구도예요. 의외로 이현주가 국민의힘에서 부산에서 인기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의외로 박형준 대 이현주, 그러니까 박형준이 여론조사를 돌리면 한27% 정도 나오고, 이현주가 한 17%, 한1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를 돕는 그 캠프나 구의원, 시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제보가 막 들어왔다는 거야. 봤더니 기가 막힌 여성 스캔들 문제가 사실상 많이 그 부산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있고, 이현주 말에 의하면 그 민주당이 이미 이 박형준의 X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X파일은 사실 공공연하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X파일을 민주당이 이미 갖고 있다가 사실상 이번 부산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현재 부산 그 시장 그 성추행 문제 때문에 사퇴를 하면서 재보궐선거가 되는데 이건 치명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현주는 계속 자기가 불리한, 박형준만 없으면 자기가 부산시장 도전할 수 있는데, 박형준이가 저렇게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개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네가티브 선거. 그러면서 이현주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독종이에요. 독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더니, 이 부산에서 이현주가 박형준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독할 정도로 박형준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티브 선거. 그러니까 박형준은 자기가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굳이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현주 민주당 있을 때에도 봤거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똑같은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통제 안 됐던 인간인데 국민의힘 들어간다고 걔가 통제가 될것 같습니까? 통제 안 되죠. 통제 안 됐더니 이제 TV조선이 나선 거야.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제가 볼땐 이걸 TV 조선에서 이현주 후보 자격 박탈 검토라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면, 이현주가 과도하게 당내 선거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과도하게 네가티브 비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TV 조선 보도에 의하면 이현주를 국민의당에서 지금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TV조선이 박형준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그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TV조선은 국민의힘과 짝짝꿍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현주가 TV조선의 기사를 보고, 방송 보도를 보고 화들짝 해갖고 TV 근거 없는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근거 없는 보도를 했다. 나는 흑색선전을 일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한 적도 없다. 근데 이거는 먼저 TV조선에서 이건 뭐예요? 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조중동이 무서운 인간들이냐면요. 이런 근거 없이 국민의힘 후보 자격 박탈 검토 이 기사를 먼저 쏘았다는 거는요, 국민의힘에서 이현주를 난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현주가 발끈해서 나는 내가 알아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내 후보 자격을 박탈을 검토한 적이 없다. 근데 TV조선이 일부러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쓴 페이스북에 글을 문제 삼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현주가 박형준에 대해서 과도한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해서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선거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이현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박형준 전 의원에 대한 X파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는 말을 두고서 과거 선거 때도 등장했던 흑색성장이라는 평가는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현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박형준의 여성 스캔들. 그러면 이현주는 여성, 박형준의 여성 스캔들을 어디서 들었냐? 라고 했더니 이현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 박형준이가 본선에 올라갈 경우에 또다시 성추행, 박형준 성추행 문건이 아니면 성추행 스캔들이 터지면 지금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사퇴를 했고, 그래서 지금 부산이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박형준 성추행이 터지면, 이건 개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하게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고, 이건, 진짜 이건 당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그 정당한 문제 제기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추문이 불거질 경우에, 막대한 부산시장에 국민의힘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근데 이걸 이미 이현주가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현주도 털면 먼지가 많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부산시장 선거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이거는 에 의해서 본인이 시인을 하고,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서 유력하게 부산시장 후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이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라서 지금 이제 와서 박형준 사퇴시키는 것도 국민의힘은 면이 안 서고, 만약에 이현주는 박형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날리고 본인이 부산시장에 도전하면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박형준이가 끝까지 완주를 해도 이 문제는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현주한테 부산 그 이현주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박형준과 국민의힘 그들이 총선을 아니 국민의 뭐죠? 그 나라를 망치고 있다. 뭐 지금 박형준이 나오면 도덕성 검증에서 걸린다. 부산은 뒤집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현주가요. 민주당에 있을 때도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표독스럽다고 해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제가 이현주를 옛날에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가까이서 보면요, 굉장히 표독스럽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현주가, 박형준과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가 TV 조선에서 기사를 썼거든. 그러니까 TV조선은 뭐냐면 빨리 이현주 난리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속 퍼뜨려요. 박형준 여성 성추행 스캔들.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민주당 욕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딴거 없어요. 선거 이기면 돼. 그렇지? 우리 민주진영의 촛불본부에서는 선거 이기면 돼. 지금 싸움이 너무 재밌어. 박형준에게 흑색선전 그만하라고 이현주를 난리라는 뉘앙스로 TV조선에서 기사를 때리고 또 TV조선과 이현주가 맞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진실 밝혀라. 부산 사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걸릴 게 없어요. 이현주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현주가 얘기한 거나 그대로 읽어준 거야. 나 아니야!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게 있겠지! 응?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민주당도 이현주만 알겠어? 당연히 민주당도 알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읽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현주를 응원할 때다. 부산시장 선거는 이현주에게 달렸다. 제발 이현주를 응원해서 이현주, 박형준의 성추문 스캔들 꼭 밝혀라. 이현주 정도야 김영춘이 날릴 수 있잖아. 그렇잖아. EJ다. 이현주를 이용해서 박형준을 치고 박형준이 날아가면 부산 민심은 흔들리고 이현주한테 또
왜 그러냐면 부산은 또 자기 박형준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이현주 때문에 어? 박형준이 날라가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현주 안 찍어요. 거긴 지역사회라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세요? 박형준 캠프가 되게 클거 아니야. 그러면서 박형준 부산시장 미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성추문 스캔들이 터져갖고 박형준이 중도 하차하고 이현주가 올라가면 거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이현주 안 뜯습니다. 응? 선거 안 하면 안 했지 이현주 안 찍어요. 응? 그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거기 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박형준 여성 성추문 스캔들 진상조사해라.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또 쇼킹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현주의 입에서 여러분들 나온 게 아니다. 저도 이거 좀 위험한 거니까 선거를 앞두고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홍준표의 옛날 얘기를 찾아봐라. 홍준표가 우회적으로 박형준의 여성 스캔들을 깐 적이 있다. 홍준표의 발언을 찾아봐라. 알겠죠? 이거는 이현주가 이번만 들고 나온 게 아니다. 과거 홍준표가 박형준을 여성 성추행 문제를 우회적으로 깐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현주, 그러니까 요걸 봐야 돼요. 이현주의 발표를 TV조선이 왜곡 보도했다는 게 심각한 거죠. 지네끼리 개싸움 난 거야. TV조선 헤드라인 제목이 후보 자격 박탈 검토야. 후보 자격 박탈 검토. 국민의힘에서 이현주가 박형준, 지금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가 넘었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그런 TV조선의 기사인데 이게 자체가 거짓말이었거든.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럼 뭐야? TV조선이 국민의힘한테 이현주 난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 그러면 TV조선은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토착 왜구들의 출장 왜구들이죠. 이놈들은 왜 자꾸 이현주를 치라고 하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심층 분석이지, 진정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죠? 이현주는 컨트롤이 안 되잖아. 국민의힘 지도부나 조중동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현준의 성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당연히 이현주를 빨리 날리고 그래도 통하는 박형준 같은 애들에게 힘을 모아서 부산을 이기고 싶은 거야. 근데 이현주가 참 큰일 하고 있어요. 안철수, 그 당시에 새정치 민주연합 있다가 나가서 지금 안철수도 큰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이현주 이런 애들 민주당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이제 안철수도 큰일 했어요. 그 민주당의 그 호남 토호 세력들 있잖아. 어?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 팔면서 호남 정치 왜곡시켰던, 진짜 그 사람들 다 모아갖고 끌고 나가서, 안철수 큰일 했습니다. 그 지금 다 국민의, 뭐죠? 민생당 그 잠바 입고 돌아다녔던 애들, 그 얘네들이 아직 민주당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180석 못 얻어요.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국민과 눈높이가 맞는 정당이, 전국적인 정당이 될수 없었어요. 안철수가 민주당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뭐냐면,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안철수입니다. 호남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따라 나오세요, 호남! 그러고, 여태까지 깃발, 호남의 깃발만 뽑으면 당선되던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됐어요. 전국 정당. 그렇죠? 이현주 같은 애들 얼마나 고마워요. 나가줘서 지금 박형준이랑 부산에서 개싸움하고 있고. 금태섭이 나가갖고 지금 얼마나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안철수랑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요. 지난 29일 야당으로서는 최소한 출마 자격으로
여성 문제나 성추문이 없는 반듯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홍준표가 글을 올려요. 왜 올렸을 것 같아요? 홍준표가 뜬금없이 12월 29일 날, 부산시장에 나갈 때는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 가정생활이. 응? 그러면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홍준표, 박형준, 연일 저격, 무슨 악연이 있나라면서, 이게 1월 1일자 올해 기사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홍준표 의원이 첫 비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나왔는데, MB 시절 실세였던 사람이 부산시장 해보겠다고 나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직 두 대통령이 잘못을 사과한다는 것을 부안해동하고 있다라고 쓰고 그러면서 포문을 연 다음에 보수의 큰 정치인께서 후배 책 잡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이러다가 요런 얘기를 해요.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홍준표의 발언을 보면 한 차례 의원 경력이 있는 박형준 예비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 29일에는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야당으로서는 최소한 출마 자격으로 여성 문제나 성추문이 없는 반듯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글을 올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형준이 한번 이혼했던 경력이 있고, 어떤 여기저기서 성추문 얘기들이 나온 거를 우회적으로 홍준표가 가정생활이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 그럼 박형준을 왜 홍준표가 저격을 했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왜 박형준을 홍준표가 저격을 했냐? 이두 명의 또 악연이 있습니다. 뭐냐? 2006년, 그렇죠?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그때 홍준표가 앞서가던 경선 레이스는 후발주자인 오세훈 전 의원이 가세하면서 그때가 판세가 뒤집혔어요. 처음에는 홍준표가 앞서 나가다가 오세훈이가 나중에 역전을 해갖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박형준이가 오세훈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그 당시에 오세훈을 MB의 그러니까 이명박의 실세라고 했던 박형준이가 오세훈이를 강하게 밀면서 그 당시에 홍준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박형준이가. 박형준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 그 당시에 홍준표는, 그러니까 박형준이가 미래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할때 홍준표는 어땠어요? 무소속으로 나가고 당선됐잖아요. 홍준표의 막상 내인 후보의 지연 유세에 나선 것. 그러니까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가갖고 당선됐는데,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를 박형준이가 내려와서 어떤 지원을 하면서, 더 자극을 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장이 어때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복당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홍준표 내가 입 벌리면, 니네 부산시장 날아갈 수도 있어. 하여튼, 이런, 다 사연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이현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의원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는 오고돈 성비위로 인한 선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프레임을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도덕성의 흠결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받는 박형준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게 여러분들 부산에서는 박형준 여성 성추문 스캔들은 파다한 얘기입니다. 이진복도 부산시장 도전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랜선 기자 간담회에서
짧은 시간에 후보를 결정하다 보니 선거 중이나 또는 당선되고 나서 도덕성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까지 검증위원회에서 충분히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어느 후보라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진복 부산시장 예비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을 통해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측에서 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측에서 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부산시장 선거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개싸움이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봅시다. 이런 어떤 그 성추행, 성추문, 스캔들이 있는 박형준을 TV조선에서 오히려 이 박형준을 저격한 이현주를 날리려고 하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의도 정치연구원이라고 알고 있죠. 다들.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는 여의도연구소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왜 그러냐. 조선일보가 후보자 자격 박탈 검토 이거는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직접 제가 오늘 여기저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현주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 그러니까 남이 싸울 때는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싸움 구경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박형준이랑 계속 이현주가 우리가 이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 열화시켜줘야 돼요. 우리 여기 촛불 본부에서는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계속 여러분들 확인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쪽과 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왜 그러냐? 개싸움이 나면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생 뭐 자영업자 대책 내세우고 코로나 방역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한 놈은 성추행 스캔들 나오고 있고 한 해는 그거 밝혀달라고 지네끼리 자리 싸움을 하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서 더 이상 부산시장 문제에 있어서 박형준을 공격을 못하도록 진짜로 국민의힘에서 이현주를 후보 자격 박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여러분들이 계속 샵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민주당 깔 시간이 없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민주당 깔 시간에 저쪽 지금 선거 남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쟤네들이랑 싸워야죠. 정신을 차리자. 선거에서 이기면 다 된다. 무조건 이 선거는 이겨야 된다. 선거는 한일전이다. 왜 우리가 한일전에서는 정신력으로라도 이긴다. 절대 선거를 지면 안 된다. 알겠죠?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대답하라. 계속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도 이기고 부산도 이기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우리가 나가야 할 길.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이긴다. 그래서 워딩은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의 자리를 넘겨줄 것입니까?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큰 어떤 정치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미스라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국정농단 세력에게 또다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리를 줄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성추문 스캔들을 띄워라. 다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이긴다. 걱정을 마시라. 알겠죠? 네.